얼마 전 투팍의 살해 용의자가 27년 만에 체포되었다고 나왔죠. 미국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영화에서 보면 이제 공소시효까지 24시간 남아서 그 안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어쨌건 이 뉴스가 미국에서는 정말 큰 뉴스를 낳았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투팍은 미국 힙합 역사에 있어 레전드 같은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설 같은 인물이 죽었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해서 취업 걱정했을 나이인데요. 오늘은 웨스트사이드 그 자체인 인물 유승준 아니 투팍 이야기입니다. 투팍의 본명은 투팍 샤커입니다. 그는 1971년생인데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웨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그이지만 정작 출생은 뉴욕 할렘이라는 것입니다. 어렵게 자라던 그는 뉴욕에서 메릴랜드로 이사했고 이후 투팍이 웨스트코스트 지역인 서부로 간 것은 그가 17살 때인 1988년도였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다양한 예술 활동을 했었는데요. 투팍은 셰익스피어의 연극에서 공연했으며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하기도 했으며 시를 써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음악을 듣고 랩을 하기도 했는데요. 서부로 옮긴 지 1년 후인 1989년 투팍은 MC 뉴욕이라는 예명을 짓고 랩 활동을 시작합니다. 뭐야 왜 서부에 가서 예명은 MC 뉴욕인 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른 생활에 가까웠던 투팍은 10대 때 생활이 너무 어려워 다른 개토의 무리들처럼 마약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워낙 마음이 약해서 약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사정을 하면 외상으로 약을 넘기는 등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해서 이따위로 일할 거면 때려치라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1991년 그는 다시 예명을 자신의 본명인 투팍에서 따온 투팍으로 바꾸고 앨범을 냅니다. 앨범 이름은 투팍칼립스 나우. 이때 투팍의 나이는 19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의 가사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깊이가 남달랐고 이 앨범으로 힙합 씬에서는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주스라는 영화에 배우로 출연하기도 하면서 유명해진 그에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데요. 텍사스의 어떤 소년이 경찰을 쏘고 나서 이게 다 투팍 노래를 듣고 이렇게 된 거다 라며 투팍을 고소한 겁니다. 90년대 우리나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역시 총기와 고소의 나라 전조국. 어쨌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 당시 미국의 부통령은 TV에 나와 투팍을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니 19살의 투팍은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영웅 같은 존재로 기성세대에서는 불순분자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어쨌건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투팍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서 투팍은 세상이 바라보는 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생각보다 얌전하게 지냈던 10대의 투팍은 20대가 되면서 아예 갱스터로 변신합니다. 자신의 배에 갱스터 라이프를 뜻하는 떡 라이프를 새겨넣고 아이 떡 라이프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다 애틀란타에서 흑인을 괴롭히고 있던 경찰 두 명을 총으로 쏴버리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의 앨범 가사는 폭력 그 자체였는데요. 또 한 번 소년들이 경찰을 쏘고 난 후 투팍의 노래를 듣고 그랬다고 밝히면서 투팍의 이름은 갈수록 악명을 떨치게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갑자기 너무 급발진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급발진이 심해져 부작용도 오게 됩니다. 먼저 그는 첫 번째 총격 피습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기적적으로 총알 제거 수술을 받고 살아나게 됩니다. 투팍은 한참이 지난 뒤 인터뷰에서 이 일이 당시 이스트코스트 힙합의 아이콘이었던 비기와 퍼프데디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웨스트와 이스트의 전쟁의 서막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총에 맞고 목숨을 건진 30여 시간 이후 그는 예정되어 있던 재판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는 한 여성에게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4년 2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감옥에서 8개월간을 복역하게 되는데요. 이후 힙합씬의 거물이자 악질 갱스터였던 데스로우의 수장인 슈그나이트가 데스로우와 계약하면 빼주겠다고 하여 이를 수용하고 거액의 보석금을 내고 출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슈그나이트는 원래 갱스터 출신은 아니지만 대학까지 미식축구를 하면서 실제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고 데스로우의 경호원들을 LA의 양대 갱단 중 하나인 블러드 멤버들로 구성하면서 데스로우는 살벌한 분위기의 레이블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고 1996년 투팍은 그의 생애 마지막 앨범이자 전설이든 앨범 All Eyes on Me를 발매합니다. 이 앨범은 발매된 1996년에 600만장 이후 1000만장이 넘게 팔리게 된 전설적인 앨범이 되는데요. 이 앨범에는 How Do You Want It이라든지 California Love라든지 흐름악 같은 주옥 같은 노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All Eyes on Me를 내고 모든 것이 다시 투팍의 세상처럼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사건이 일어납니다. 1996년 9월 투팍은 레이블 사장인 슈그나이트와 함께 마이클 타이슨의 경기를 보기 위해 라스베가스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11시 15분 그들은 BMW 750
소형 차량을 타고 신호에 정차해 있었고 여자들이 있던 옆차에 창문을 내리고 같이 클럽에 가자며 헌팅을 시도 중이었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하얀색 캐딜락에 서고 창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투팍을 향해 겨눠진 총구에서 11발의 총알이 날라왔고 이 중 4발이 투팍에게 맞게 됩니다. 그는 결국 6일간의 혼수 상태 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25살이었죠. 투팍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낸 1991년에서 고작 5년 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그는 4개의 정식 앨범을 냈고 힙합 역사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10대 때 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했던 소년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갱스터가 된 이 남자의 삶은 너무 급진적이었고 너무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갱스터 이전에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클래식을 남긴 천재였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오늘따라 더욱 궁금하네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